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호석이잖아요. 아,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오신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네. 죄를 좀 말하러. 용서를 구할 이야기들을 지금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멤버 중에 정호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이제 지민이, 네. 이제 그 형, 네. 셋이 쓰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 호석이 형, 네. 네. 정호석 군이 이제 씻고 나서, 네. 그 상태로, 네. 그 알 상태로. 형의 그 보고 제 시각이 제가 나체에 관한 영역이 아니오라. 다음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죄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죄를 말씀하세요. 까먹었습니다. 잠시만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시각. 지민, 박지민 군부터 하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TV에서 보면, 네. 정말 정리정돈 잘하고, 네, 그렇습니다. 잘 씻고, 그리고 연습 정말 잘하고, 그리고 무대에서는 정말 퍼펙트한 남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네. 집어놨습니다. 아, 정리를 하나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정리 좀 해. 와, 넌 진짜 더러운 애다. 그런데 네. 그분은 발끈하면서 야, 그럼 어디다 놔둬? 아니, 그럼 어디다 놔둬?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박하는 거는 이제 성격이 더럽다는 거죠. 본인은 어떤 잘못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지민군한테 말하죠. 지민군한테. 말한 척, 지민군한테 말한 척. 그냥 가만히 화를 참고 이제 지민이는 원래 그런 애니까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민이는 지민이한테 제가 무심코 화를. 그럼 역시 본인은 입이 문제인 겁니까? 어? 지민 씨.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입이 방정 맞은 것 같아서 그 입을 제가 한번 용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눈을 감고 다가와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다가와. 아니,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이 다가오세요. 여기 다가오시면 됩니다. 아, 일어서 주시고요. 네, 가까이 다가오시면 됩니다. 좀 더요, 좀 더요, 좀 더요. 이 자식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살아. 네, 조심히 살아. 그러다 죽는 수가 있어. 집에서 보자. 천국엔 안 옵니까? 천국엔 안 옵니까? 아, 땀을 신부님, 뭘 좀 잘못 드셨나? 머리가 빨간색이네. 죄송합니다. 왕년에 껌 좀 씹으셨나 보죠. 오늘 어떤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아. 귀염둥이. 혹시 방탄소년단 아십니까? 아, 들어는 모른다고 하십시오. 모릅니다. 네, 제가 그 팀의 마탱입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네. 제일 막둥이가 있습니다. 막둥이가 있습니까? 네, 진이라고. 네. 그 친구가 어깨가 굉장히 넓은데 잘생기고. 잘생기고요. 네. 네. 그 친구가 굉장히 면도기를 쓰는 걸 싫어하는데, 아. 제가 몰래 네. 쓴 적이 있어서. 아, 정확히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면도기를 몰래 썼다. 면도기를 몰래 쓰셨습니까? 네. 아, 사실 본인이 잘생긴 건 아십니까? 아니, 모릅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이 천부저에게 모든 걸 주고 태어나야 잘생긴 것이거든요. 예. 예, 하늘에서 당신을 축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당신은 웬만한 거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잘못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주시죠. 앞으로 나와주시죠. 여기요? 네,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다가오십시오. 예. 한번 안아보십시오. 한번 안아보십시오. 한번 안아보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자는 괜찮아. 수고했어. 가, 조심히 가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당신의. 감사합니다. 잘 가. 잘 가, 귀염둥이. 귀여운 자식.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좀 감정 기복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민이라는 친구입니다. 아, 지민이라는 친구입니다. 그것이 참, 자, 건홈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뭔가 제가 그 친구를 보면 뭐 계속해서 때리고 싶어요. 뭐 이유도 없이 그 아이를 때리고 싶은 건가요? 그 친구의 네. 그 알찬 근육과 그 말랑한 살 네. 그리고 부딪혀지는 저의 그 주먹의 타격 그것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에? 느낌이 좋아서 자주 때리게 되었던 말씀이신가요? 예. 나쁜 자식. 그게, 그게 우리 지민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팔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고 빼빼기 50번을 하시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입으로 세려주세요. 용서 되는 거 맞나요? 네, 용서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죄는 다 했다고요? 네,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 그 분위기가 그냥 후끈하네요. 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예, 두 명의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친구에게 네, 네. 그 지적 아닌 지적을 그 친구의 네. 지적을 왜 저한테 하시는 거죠? 아니, 좀 건강 좀 해달라고! 건강 안 하십니까? 네? 아, 건강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공하는 거예요? 네, 같이 가시죠. 그 친구를 처리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부, 괜찮은 신부구만! 가자, 그 친구! 자, 알찬 근육, 말랑한 살. 아니야, 난 아니야. 아니야? 난 그 친구 아니야. 네. Excuse me? Are you understand? 어? 하이. 와, 언젠간.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